큰 비도 걱정이지만 비가 안 와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. 오늘처럼 더운데 하늘에 구름이 많다. 그러면 자외선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죠. 그런데 이 구름 사이로도 자외선이 뚫고 나옵니다. 이현용 기자입니다. 간간이 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강렬합니다.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온 사람들. 걸어다니는 사람 하나 없이 물속에만 있거나 선템보다는 파라솔 밑에서 따가운 햇볕을 피합니다. 너무 더워서 살이 아무리 선크림을 많이 발라도 계속 타요. 너무 피부가 따갑고 좀 너무 검해져요.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래쉬가드도 입고 해가지고 햇빛 알레르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을 이제 쬐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막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. 통상 자외선은 구름이 많으면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외선은 구름을 뚫습니다. 뜨거운 날 물놀이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. 차단제가 물에 계속 씻겨나가는 만큼 이 내수성 제품을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됩니다. 갈수록 높아지는 오존도 문제입니다. 오존은 대기 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생기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. 호흡기와 눈에 염증을 만들어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입니다. 막을 방법도 없는 셈입니다. 밖에 안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오존이 대기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. 서울의 경우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2002년보다 11배가 늘었습니다. 도시일수록 또 차들이 많이 지체되는 곳일수록 일사량이 강할수록 오존 농도가 높아지게 돼 있죠. 하루 걸러 찾아오는 무더위 속 자외선과 오존이 올여름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.